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 문제 6회 실무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정밀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 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정부 방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부로 구 주소와 신 주소의 병행 사용 기간이 끝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신 주소, 즉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되는데 기존 직원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등록상의 주소를 아래의 신 주소로 변경하시오.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말고 주소를 직접 입력하며 본점 및 사업장 모두 변경할 것. 주소 바꾸라는 말입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곧바로 사업장 주소하고 본점 주소를 바꿀 거니까 이 자리를 클릭해야 되겠죠? 6번에 사업장 주소를 클릭하고 지문에 제시된 대로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까지는 맞으니까요. 이게 백스페이스 눌러서 그 뒷부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똑같은 거니까 이걸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복사할 때 컨트롤 C, 붙일 때 컨트롤 V를 이용하시면 빠릅니다. 자, 끝났습니다. 2번. 다음은 정기분 자료 중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 재고액이다. 주어진 자료로 추가, 수정, 입력하여 관련 정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관련 정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이 부분 다 밑줄 긋고요. 연관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다 수정해달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1단계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자산이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일단 자료를 확인해서 수정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산 쪽을 보세요. 첫 번째 원재료부터 고칩니다. 400만 원으로 고치고, 자, 그 다음에 제공품 800으로 고치고, 자, 그 다음에 제품 1200만 원으로 고쳐줍니다. 1단계 고쳤어요. 2단계, 이거 고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정기분 원가 명세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따라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봅니다. 가시면 변경됐다라고 되는데 두 개가 변경돼서 왔겠죠. 첫 번째 원재료비 금액을 누르시면 그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변경돼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팔고 남은 원재료잖아요. 쓰고 남은 원재료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기말 제공품이 변경돼서 들어왔어요. 800만 원으로. 그 결과 뭐가 변경되게 되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경됐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학습할 때. 그럼 여기가 변경되면 이제 관련 재무제표 수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이게 생각나야 돼요. 순서대로 가는 거. 제조업자가 보고서 만들 때 결산 시에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그다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가므로 재손이자가 생각나야 됩니다. 재손이자 중요하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경됐으므로 손익계산서에 가서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지금 9,200만 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정기분권은 결산이 완료됐으므로 자동으로 변경이 안 되므로 사용자가 다 수동으로 가서 변경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변경해 보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 제품이 변경됐다는 말에 이거 들어온 거는 기말에 제품을 넣었으니까 제품 매출 원가 누르고 이거 변경돼서 잘 들어왔죠? 1200만 원. 하지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제 변경이 안된 거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변경해야 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보고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가 9200만원으로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확인. 자, 얘가 바뀌었으므로 당기 순이익이 당연히 변경되죠? 17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창을 닫고, 그 다음 단계,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가야 돼요. 재손 이재니까. 그 가셔서 당기 순이익 1700만원, 당기 순이익 1700만원,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 1700만원과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1700만원 보이죠? 이 1700만원은 이렇게 자동으로 원래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미리 고쳐놓은 겁니다. 문제를 낸 출제자가. 그래서 기존의 당기순이익으로 돼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고쳐져 있지 않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고쳐져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예,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고쳐져 있지 않으면 F6 불러오기를 불러오셔서 1700만원 되게 합니다. 또는 직접 치셔도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이제 3200만원으로 바뀌는 거고, 이 3200만원을 마지막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와서 2월 이익잉여금에다가 3200만원을 쳐서 내야 되는데, 이거 다 맞춰놨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제조 경비 중 기계 수선과 관련하여 수선 외주 용역비의 비중이 크므로 개정 과목을 별도로 설정하고자 한다. 아래의 개정 과목을 추가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의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누릅니다. 코드 자리에 마우스를 누르고 코드 번호가 제시됐으므로 직접 칩니다. 537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개정 과목을 입력합니다. 개정 코드명 자리에 수선 외주 용역비 입력하시고, 성격의 제조 경비를 클릭합니다. 5번. 자, 그리고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요. 자, 7월 16일.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 온재료에 대한 통관 수수료 23만 원이 발생하여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 공과로 회계 처리할 것. 온재료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온재료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취득 과정에 발생되는 비용은 자산 처리가 돼야 되므로 자산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자산이 취득 원가로 처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7월 23일 주식회사 캐스터에 대한 받으러 3천만 원이 만기가 되었다. 추심 수수료 17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입되었다. 어음이 만기가 되면 그 어음 만기 대금 회수를 위해서 추심료를 은행에다 지급을 하죠. 그 추심료의 이름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17만 원 제하고 당좌입됐다는 말은 당좌예금이거든요. 그러면 당좌예금에 들어온 돈은 2983만 원이 되겠네요. 대변에 받으러면 이제 빼게 되죠. 받으러면 빼시고, 얘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죠. 거래처를 입력해 줍니다. 수수료 비용을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추심 수수료 이름, 수수료 비용. 3번, 7월 24일. 다음과 같이 7월분 영업부 직원 급여를 당사의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이거 급여, 차변에 급여, 그 다음에 대변에 뗀 거, 예수금 27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차인 지급액, 보통예금 이렇게 되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변경합니다. 8월로. 4번, 8월 23일. 당사의 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안성실 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음에 따라 안성실 씨가 운영하던 이와 상사의 외상 매출금 66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일자로 대손 처리했다. 대손 처리했다고 분명히 질문에 되어 있습니다. 대손 처리의 기본은 대손 충당금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조회를 위해서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갑니다. 그 다음에 대손 처리하고자 하는 날짜 8월 23일 현재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란을 보셔야 돼요. 425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손 처리하고자 하는 금액은 660만 원이죠? 그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죠. 매출 채권에 관련돼서, 매출 채권 관련돼서 비용 처리할 대손 이름은 대손 상각비입니다. 예, 판관비에 있는 대손 상각비. 그러면 425만 원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대손이라고 쳐서 외상 매출금 거 고르세요. 그럼 그 번호가 109번이 됩니다. 425만원 쓰시고 부족분은 대손 상각비로 판관비 처리해야 돼요. 매출 채권이 판매 관리하고 관계되는 상품 제품 매출하고 발생된 채권이므로 부족한 금액을 비용 처리하시고 해당되는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을 빼고요. 이게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입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시 날짜를 바꿉니다. 9월 10일. 공장의 전등 설비 수선대금 2,400만 원을 주식회사 태양조명이 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단 수선 비용 중 400만 원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고요. 따라서 수선과 관계되는 비용은 수선비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고 비품이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대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어음의 이름은 지급어음이 아니에요. 지급어음은 상거래 시에 사용합니다. 즉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금 써야 되고요. 따라서 지금 상품과 원재료 매입과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지급어음은 미지급금 써야 된다는 거 중요 표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선비 제조원가 거 선택하시고 400, 그 다음에 비품 2,000만 원, 대변의 어음의 이름이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주의하셔야 돼요. 태양조명.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0일 주식회사 부흥상사의 사무실을 임대하였는데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주식회사 부흥상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올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임대를 우리가 사무실 임대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받는데 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동 부채죠. 부채니까 이거 대변했어야 돼요. 대변 임대보증금. 차변에 첫 번째 부흥상사 발행 당좌수표 받은 거는 밑줄 긋고 타인 발행 당좌수표이므로 현금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현금입니다. 차변에 현금 300만 원. 나머지는 받지 못했죠. 미수금이 돼야 되잖아요. 미수금. 보증금 받지 못한 거니까 미수금이 돼야 되고 부흥 상사 대변의 임대 보증금 부채임으로 거래처가 들어가야 됩니다.
미수금하고 임대보증금의 거래처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임대보증금 비유동부채 채무, 그 다음에 미수금은 채권, 거래처 넣으실 때 항상 코드번호까지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0월 4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2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20만원. 그거 빼세요. 빼기 합니다. 200에서 120을 빼요. 이게 장부금액이죠? 80만원짜리죠? 장부금액 80만원짜리를 만물상세 60만원의 외상으로 매각했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원이 꼭 나와야 돼요.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면. 외상의 이름은 이 판물건이 기계니까 미수금이 돼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 자, 그러면 문제 풀겠습니다. 자, 매출의 과세죠? 예,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므로 11번. 자, 기계장치. 자,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 60에 6만원. 그 다음에 만물상사 넣으시고, 전자란에 여하시고, 분괴 3번 혼합합니다. 그리고 대변부터 분괴가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 제품 매출이 아니고 기계장치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금액을 취득원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2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120만원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을 써야 되는데 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미수금 받아들 돈은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들이면 66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손해가 발생했죠? 상단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올 거예요. 예, 마이너스로 나오면 차변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손실이 발생됐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10월 15일. 해외 수출 대행업체 주식회사 태영상사의 로컬 LC에 의하여, 이건 내국신용장이라는 말입니다. 제품 600개를 전체 420만 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210만 원은 동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예, 동사 발행 당좌 수표는 타임 발행 당좌 수표이므로 현금입니다.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 되죠. 그러면 15일 매출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2번 영세입니다. 품목에 제품이라고 넣으시고요. 이제 수량하고 단가가 동시에 안 나왔으므로 수량 단가 통과하시고 공급가액에 420만 원을 넣습니다. 자, 거래처 넣으시고요. 태영 상사. 그다음에 전자란에 이어. 그다음에 영세하고 수출, 매출에서 영세하고 수출을 선택하면 중간에 영세율 구분이 보이는데, 이거 번호가 3번이죠? 내국신용장. 자, 그 다음 붕괴는 3번 혼합을 하시고, 부가세 0%이므로 부가세 예수금 안 떠요. 곧바로 대변에 제품 매출 맞아요. 줄 바꿔서 차변에. 그 현금입니다. 그 당좌 수표. 타임 발행 당좌 수표이므로 현금. 210만 원으로 바꾸고,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나오면 아니요하고 나와야 돼요. 이게 다음 문제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 벌써 중복된 전표가 있대요. 예. 이거 다음에 그 문제 푸는데 연관되어 있는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미리. 예. 11월 23일. 11월 23일 3번. 제조업은 협력업체에 선물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랜드마트에서 LED TV 한 대를 15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법인카드인 BC카드로 결제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게 접대할 물건이니까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았으나 공제가 안 되는 물건을 사면 매입에 불공, 54번을 넣죠. 54번. 자, LED TV라고 쓰시고. 150만원, 랜드마트. 전자라는 여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의 불공을 선택하면 불공제 사유를 고르라고 나오는데, 그거 눌러서 접대비 4번 선택하시고요, 혼합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접대비로 고쳐야 되는데 제조부라고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 됩니다. 제조부는 그랬으니까 접대비는 제조원가 513번을 꼭 넣으셔야 돼요. 513번 접대비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그 부가세 대금금을 포함해서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요, 카드 결제했죠? 예, 미지급금이 되겠고, 카드사로 거래처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BC라고 쳐서 BC카드로 바꾸십시오.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4번. 11월 28일 본사 관리동 사옥을 청소하고 청소용역업체 주식회사 하이클리너의 청소비 11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있네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단 청소비는 건물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므로 증명서를 잘 보고 처리하세요. 매입의 현과종 61번이 되겠습니다.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해서 110을 넣고 엔터를 칩니다. 거래처 이름 넣으시고요. 하이클리너. 자, 분계는 1번 현금하시고 아래쪽 하단의 계정 과목 이름을 건물관리비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건물이라고 치셔서 건물관리비 837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제조공정에 사용할 원재료를 영포전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재료 사왔으니까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되는 것이죠. 매입에 51번 과세입니다. 자, 품목을 넣어줍니다. 자, 수량하고 단가를 넣어주시고요. 수량 단가가 동시에 나왔으므로 500, 5000원. 영포전자 넣으시고 전자란에 여하고요. 그 다음에 어음을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원재료를 사고 어음을 지급하면 지급어음입니다. 그래서 3번 혼합하셔서 줄 바꿔서 대변에 지급어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12월 21일 생산직 사원들이 주식회사 한라 컨설팅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교육과 관련된 전자계산서 550만원짜리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의 계산서 53번입니다. 면세. 자, 교육이라고 치시고요. 자, 부가세가 면제되죠. 550만원.
자, 거래처를 넣습니다. 한라 컨설팅. 그 다음에 전자란에 멈춰서요. 예, 앞에 회차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메인 매출전표 입력의 유의사항을 잘 보시면 입력하면 하단의 붕괴까지 처리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전자란에 열하고 되어 있냐면 전자세금계산서만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시험 문제 푸실 때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전자세금계산서 또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이번 문제 6번은 반드시 전자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시사항에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지시사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므로 지금 전자계산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건 없죠. 따라서 이 자리에 전자란에 열을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전자가 나와도. 그러면 전자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이번 문제 풀 때는 열하고 넣겠습니다. 예. 이번 문제 풀 때는 예, 시험 보실 때 열을 입력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다 열하고 입력을 했어도 이 해차 시험 문제 다 맞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있을 때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기는 혼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하고 넣어놓을게요. 연습을 위해서. 이거 열하고 입력하지 않아도 맞아요. 예. 하단에 그 교육훈련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자계산서 열하고 입력해도 시험에서 맞게 해드렸으니까 지시에는 열하고 입력하라는 말이 없어도 열하고 입력해도 맞게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이 프로그램에 전자란에 계산서, 세금계산서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 열을 넣는 것이므로 맞게 해드렸던 겁니다. 지시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거기 지문 또는 그냥 열하고 넣어도 된다는 것 숙지하셔서 저처럼 열하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현재 상황에선. 근데 그 유의사항에 만약에 전자계산서도 전자입력을 하라고 만약에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열하고 넣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번 7월 25일자 출금 전표에 처리한 세금과 공과는 2015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이미 하였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6월 30일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법인은 부가세 예수금과 대기금을 상계하는 처리를 하죠. 그래서 상계하다 보니까 대변에 있는 예수금을 차변으로 옮기고 차변에 있는 대기금을 대변으로 옮깁니다. 예수금은 매출수액에 해당되고 대기금은 매입수액에 해당되죠. 그래서 예수금이 대기금보다 크면 그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가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을 미지급 세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요. 지금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927만 4,100원. 자, 이걸 7월 25일자로 지금 납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미지급 세금이 없어져야 되는데 세금과 고가로 잘못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미지급 세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세금으로 변경하면 돼요. 예, 이렇게 계정과목만 변경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9월 10일입니다.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1,700만원을 외상매출금의 해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9월 10일 현재 주식회사 청평의 외상매출금 잔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조기결제하고 회수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에 9월 10일자에 가서 확인해보죠. 보통예금 통장에 1,700만원 들어온 걸로 처리가 되어 있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1,700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지문에 보니까 외상매출금은 1,000만원이고 초과된 700만원은
동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조기 결제하고 회수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했으니까, 이 금액은 바드롱으로 받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상 매출금을 1,000만 원으로 바꾸시고요. 대변에 바드롬, 주식회사 청평,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새로 추가한 그 계정 과목도 채권 채무 해당되면 거래처를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10월 27일 주식회사 코레드로부터 발급받은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분에 대하여 또다시 종이매입세금계산서로 이중 입력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거래자로 입력하다가 10월 거래를 입력할 때 10월 거래 입력할 때 중복된 게 있다라고 메시지가 떴죠? 두개 넣어놨잖아요, 지금. 전자 받은 건데 종이로 한번더 넣었다고 그랬으니까 종이 걸 지워야 돼요. 종이는 전자란에 옆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종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상단에 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F5 삭제 눌러도 되고요. 빨간색 X 눌러도 됩니다. 예해서 삭제합니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결산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결산과 관련해서요. 전산에게 1급은 결산자료 입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사용할 수 있는 그 회계 처리는 5개죠. 그 중에 몇 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1번, 매출 채권에 대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예,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예, 2번에. 예. 그 다음에 2번에, 단기 법인세 등을 560만 원으로 계산한다.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은 조회하여 입력할 것. 자, 이것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문제는요, 이두 개의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다 다 입력할 수 있으므로 직접 분괴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간 란에 1월부터 12월을 치시고요. 자, 메뉴가 뜨면 해당되는 라인에 맞춰서 자료를 넣으면 되죠. 첫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은 매출 채권이니까 그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설정할 금액 대손상각란에다 넣는 거죠. 예, 설정할 금액을 이 대손상각란에다 넣는 건데 원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산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 누르면? F8 대손상각 누르면. 따라서 F8 대손상각을 눌러서 지금 조회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잔액, 바드럼의 잔액, 단기대여금의 잔액, 미수금의 잔액인데 회사는 여기 있는 4개 채권 중에서 2개만 대손충당금 설정한다고 그랬으니까 2개는 회사는 충당금 설정 안 하겠다는 말이죠. 따라서 모든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은 꼭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니므로 회사가 설정하고자 하는 채권의 금액을 뺀 나머지 2개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우실 때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를 치시면 돼요. 해당되는 추가 설정액 란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리고 대손율은 1% 지문에 나온 거하고 맞으니까 수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 그 금액을 그 율로 수정합니다. 그 퍼센트로. 자, 그러면 그대로 결산 반영을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자료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575만 2,500원이고 바드러움은 95,500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법인세 회계 처리를 위해서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9번에 법인세 등을 보시고 미리 낸 선납세금은 조회해서 출제자가 입력할 것 그랬는데 결산자료 입력하면 다 조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도로 조회할 건 없습니다. 그 조회된 이 300만 원을 그대로 옆에다가 한번더 넣어주면 돼요. 결산 반영 금액 칸에다가. 예. 그리고 나머지가 전체 금액에서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인데 나머지는 560만 원에서 300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60만 원에서 300을 빼면 260만 원 넣으면 되죠. 이게 추가 계상액 란에다 넣어요. 이게 추가 계상액 란은 나머지 금액은 다음 연도에 낼 세금이죠. 다음 연도에 낼 나머지 세금을 추가 계상액 란에다 넣습니다. 넣어놓고 나면 560이 맞잖아요.
자료를 다 넣으셨으면 상단 툴바에 F3 전표 추가를 누르면 회계 처리가 완료된다고 그랬어요. 예 하고 나옵니다. 다음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게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6번은 1번 2분기 말 현금 잔액은 1분기 말 현금 잔액에 비해 얼마나 감소하였나 이렇게 나오네요.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는 겁니다. 현금 입출금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 1분기 말, 2분기 말을 조회해보죠. 1분기 말부터 조회해볼게요. 3월 31일에 잔액 써놓습니다. 9,631만 9,700원이라고. 써놓었었죠? 그럼 2분기 말은 3, 6, 9, 12가 분기 말이죠. 예. 6월 치셔야 돼요. 6월 30일 두 번. 잔액이 보이죠? 5,653만 1,140원. 앞에 나왔던 1분기 말 9,631만 9,700원에서 이 5,653만 1,140원을 뺍니다. 앞에서 조회됐던 금액을 제가 한번 써드리면 그 금액이 9,631만 9,700원이었죠? 이거 빼시면 정답이 돼요. 계산기 쓰시는 거예요. 시험장에 계산기 가져가셔서 3,978만 8,560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세액을 줘야만 얼마인가? 납부세액을 알고 싶다면 부가가치 상단 메뉴에 부가가치를 누르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날짜를 입력하세요.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납부해야 될 세액이 어딨냐면 맨 밑에 26번에 있거든요. 26번. 이게 납부세액입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 매출세액, 가번 매출세액. 그러니까 납원에게 매입세액,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뭐 이런 것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뭐 고정자산 매입도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하고 관련돼서 물어보는 질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자,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니요 하고 나오십시오. 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5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와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래처 온장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거래처 온장을 클릭합니다. 잔액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대로 날짜 5월 31일 현재. 그래서 5월 31일 두 번 치시고 계정 과목에 외상매출금 넣고 전 거래처를 조회해야 되므로 전 거래처 조회할 때 거래처란 두 개에서 엔터 엔터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쭉 나오네요. 잔액을 잘 보시고 금액이 제일 큰 거 봅니다. 이게 제일 크죠. 보시면 그 코드 번호를 원하고 있으니까 쭉 가서 보면 141번이 되겠어요. 141번 첫 번째. 첫 번째 141번이고 두 번째는 금액이 9,3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까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